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강도 19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싸우다 라는 의미의 투부인데요. 언뜻 볼 때는 문자처럼 보이지만 임금왕자 두 개가 쓰여져 있는 겁니다. 이 싸울 투 부에 해당하는 한자는 자기 자신, 즉 싸우다라는 투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흩어지다라는 의미의 산자가 되겠습니다. 흐트러뜨리다, 흩어지다라는 의미의 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흩어지다 또는 흐트러뜨리다 라는 의미의 산자가 되겠습니다. 해산하다 라고 하면 현재 모여있는 인원을 흩뜨러뜨리다, 각자 자기의 집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보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거나 또는 휴식 또는 건강을 위해서 천천히 걷는 것을 얘기합니다. 산보와 산책은 같은 말입니다. 네, 뉘앙스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산책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명상을 포함하면서 또한 여유를 갖는 그런 의미를 갖는 데 반해서 산보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 걷는다는 거에 보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확산되다 라고 하는 것은 널리 퍼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농도 차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퍼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혼비백산이라고 하는 것은 혼이 날아가고 백방으로 흩어지다 그런 뜻으로 깜짝 놀라서 기절할 지경이다 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산하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 무리로 나누어서 각기 흩어지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산적 전에 적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적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 돼지고기나 쇠고기 이런 거죠. 돼지고기나 쇠고기 같은 것을 큰 덩어리로 뭉텅 잘라서 물론 이 두께는 어느 정도 그 균일하게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주로 이제 네모지게 잘라서 찜을 한 그런 이제 조리 방법입니다. 닭 같은 경우는 통닭을 잡아가지고 배만 가른 다음에 벌려서 그걸 토막을 내지 않고 벌려서 그대로 조리를 하는 거를 우리가 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적은 그러한 적을 이렇게 먹기 좋게 도려낸 것을 얘기합니다. 길쭉하게. 이렇게 길쭉하게 도려낸 다음에 이쑤시개라든지 이런 것으로 여기를 이렇게 꿰어서 한 군데나 두 군데를 꿰어서 조리한 것을 산적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렇게 이쑤시개를 이렇게 꿰어서 만들질 않으면 달걀이라든지 약간의 밀가루를 묻혀가지고 아래 위를 접착시키는 형태로 해서 전처럼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산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띄엄띄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산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지럽게 흐트러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빛이 오다가 거울이라든지 이런 데를 만나면은 흩어지는 빛이 흩어지는 이런 것들은 이제 얘기하는 거죠. 발산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 있는 감정을 바깥으로 표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아까 확산할 때처럼 어떤 향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농도 차이에 의해서 360도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안자가 되겠는데요. 책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서 책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테이블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방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계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상이라고 하는 안자는 공부하는 테이블, 를 나타내는 의미가 아니고 무슨 방안, 방도, 길, 헤쳐나갈 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해결할 묘책을 얘기합니다. 사안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할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당면한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한 방안을 얘기합니다. 현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문제점을 얘기합니다. 이 현안은 지금이라는 의미의 현재라는 의미의 현자가 아니고 나타나다라는 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의미죠. 감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책을 찾을 때 그러한 문제점들을 염두에다 두다, 고려하다라는 뜻입니다. 보관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하고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방안을 얘기합니다. 안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의, 의제의 토론 주제 또는 결정해야 될 사안을 얘기합니다. 기안이라고 하는 것은 담당자가 최초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결제 과정에서 책임자들의 의견이 추가돼서 최종 방안이 결정되게 되죠. 시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확실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험 삼아 해보는 해결책을 얘기합니다. 안내라고 하는 것은 손님이라든지 또는 방문객, 물론 이제 손님이 방문객이죠. 방문객이라든지 또는 훈련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안내는 주로 이제 길 또는 답사를 갔을 때 그 전체적인 형상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한자는 정자가 되겠는데요. 곧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자는 직선이라는 의미의 곧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행동이나 생각이 올바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들칙할 때의 직하고는 좀 다른 곧다라는 의미의 직자는 직선 이런 의미하고 또 올바르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지만 이 정자는 품성이 올바르다라는 의미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동정하면 한 번도 성관계를 갖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동정녀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죠. 성 마리아를 얘기합니다. 정조라고 하면 여성의 순결을 얘기합니다. 현대사인 원래 이제 정조는 여성의 순결을 얘기하는데 현대사인은 이제 성평등 개념이 들어오면서 남성에게도 확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죠. 정조대라고 하는 것은 중세 이제 십자군 전쟁 그 시절이죠. 그때에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 특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절이라고 하는 것은 곧고 절개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숙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또는 그 마음 씀씀이가 올바르고 맑다라는 뜻이고요. 충정이라고 하는 것은 절개가 있는 충성스러움을 얘기합니다.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없이 솔직한 것을 얘기합니다.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나 행동이 곧고 깔끔하다, 바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부수 하나에 세 개의 한자 및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국어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한 운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